근데 제가 갖고 있는 ESG의 생각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변화의 기류입니다. 그냥 기후 변화라는 게 나왔고 요새 워낙 SNS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평판 이런 것들이 매출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 사회적 가치도 신경을 써야 되고 뭐 ESG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테마주 성장주랑 ESG랑 연관을 되게 많이 시키시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ESG는 그냥 세상에 직면한 당연한 변화고요. 단기 실적을 쫓아서는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도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또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자산 운용의 강대권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라이프 어서 오세요. 운영입니다. 네, 우리 강대권 대표님. 무려 한 4년 만에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3프로TV 전에 이제 경제 신과 함께 네. 팟캐스트로 전해드리던 시절에 이제 저희와 함께 뵌 적이 있는 분이시죠? 네, 네. 아주 오래 전인데 그때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네브라스카의 오마하 그 주주총회를 갔다 오셔서 그 네. 얘기를 좀 해주셨, 재밌게 해주셨던 것 네. 버크셔스웨이 그 같아요. 관람기로 네. 인사드려도 워런 버핏.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워런 버핏 집 앞에 갔던 얘기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60만 불쯤 한다고. 예. 그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을 몇백 미터 앞에서 거의 한 걸음 앞에서 한 걸음 앞에서 네, 바로 앞에서 예. 똑같이 생기셨다고 사진이랑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우리가 정말 워런 버핏 바로 앞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는 얘기였어. 자. 네, 포세일 앞에서 정확한 기억을 네, 갖고 계십니다. 하얀 색깔 그냥 평범한 집이다. 대단하십니다. 그 이후로 뭐 따로 또본적 없으시고요. 네. 오마하는 따로 가신 적은 없고. 그때 뵌 걸로 충분해서 아, 네. 마음속에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두번갈 때는 아니다. 그분도 바쁘고. 네. 서로 바쁘신데 뭐. 자, 라이프 자산운용의 우리 강대건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우리 대표님이 이제 주로 가치 투자 그리고 뭐 행동주의 펀드 뭐 이쪽 키워드로 많이 좀 가득 차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가치 투자를 오래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가치 투자 운용사가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한국투자밸류라고 이채원 그 펀드매니저 네. 지금은 이제 강대원 대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라이프자산운용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채 1기로 들어가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럼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그 이채현 전 대표님 계시던 한국밸류운용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좀 모시다가 제가 중간에 잠깐 딴데 가서 이제 좀더 실력을 키우고 이번에 이제 함께 이제 모시고 아, 다시 한번 그러십니까?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그 최준철 대표님이랑 이미지가 좀 최준철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죠? 그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었었고요. 학교 선후배죠. 아, 네. 아, 동아리 몇년 선배예요? 최준철 대표가. 제가 그 오래전 일이라 저보다 한 이제 학번으로는 한 3, 4년 정도 선배시고 네. 대학교 때 많이 좀 따라다녔던 선배님이십니다.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별로 맛있는 거 많이 안 사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 사줄 돈으로 투자해야죠. 아, 그렇지. 가치 투자니까. 가치 투자니까. 자,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뭐 가치 투자에 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실 때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 주식들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이 거의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이제 매력적인 수준까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도 실적이 작년에 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냥 그 객관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 놓고 온다 그러면 뭐 어느 때보다 지금 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특정 그래요? 섹터나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뭐 싸긴 싸지만 이제 뭐 진입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진입할 때 고민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를 사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이제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라는 건데 네. 이제 싸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좋은 걸 사야 이제 가치 투자가 성공하는 거고 싸다고 샀는데 이제 좋은 게 아니었으면 이제 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워낙 거시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과연
지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도 좋을 거냐. 지금 이 실적 전망이 네. 유지될 거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싼 주식이 있고 싸구려 주식이 있는 거죠. 네, 싸기만 한 주식이 있는 거죠. 네, 싸구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은 이제 계속 실적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싸구려 주식은 이제 나중에 가면 비싸지는 겁니다. 네, 싸다고 그렇지. 샀는데 실적이 깨지니까. 네. 지금이 제일 비싼 때야. 싸구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지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 실적은 아직 나올 때는 안 됐어요. 네, 실적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좀 마음에 걸리세요? 그렇게 사는 실적 전망에 이런 변수가 반영 안 된 것 같다 싶으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나오는 실적 전망은 좀 약간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뭐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크게 생겼는데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보면 뭐 보통 우리가 커머디티 하면 예. 뭐 에너지, 곡물, 광물 이런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곡물, 광물에 다 넘버 원, 투 수출국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가도 많이 올랐고 뭐 밀값 이런 거는 뭐 사상 최대치까지 솟아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을 되게 많이 변화시킬 건데 이게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지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밀값 좀 오른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밀가루 많이 먹지만 예. 사실 밀이 이제 쌀보다 더 중요한 곡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중동이든 그 기억을 해보시면 2014년에 뭐 중동 아랍의 봄 그래가지고 그쪽 정권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밀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서민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배고프니까. 보니까 이제 뭐 쿠데타도 나오고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불안 양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업들하고 소통을 해봐도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 전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그런 정치적 격변이 있으면 그 시장 자체가 전망이 무의미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유럽, 미국 뭐 이런 쪽도 그 정치적 격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 격변이라는 게 수요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네. 일단 이게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너무 많이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그 경기 모멘텀 자체가 조금 그 약간 이렇게 좀 각도가 좀 줄거나 아니면 좀 하향세로 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 그 전쟁 이전에도 좀 약했던 건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솟구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밀값이 뭐 정치적인 불안에 연결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떠나서라도 이게 좀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뭐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가 먼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이 경제 전망이라든가 기업 실적에 대한 함수가 지금 꼬이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따로 이렇게 투자 관련된 액션을 별로 취하시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사실 그 뚜렷한 액션을 취하기가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 저도 이제 매일매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될 것이며 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을 고쳐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만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낙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비관적인 건 아닌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제 뭐 위든 아래든 이제 범위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통상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은 뭐 세상의 변화 이런 거 눈 이렇게 찔끔 감고 네. 투자 대상인 그 기업이 절대 저평가냐 네. 그걸 보는 거지 뭐 가뭄이니 뭐 전쟁이니 어차피 뭐 예측 못하는 이런 거 뭐 아무 의미 없다고들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가치 투자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치 투자를 좀 평생의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사실 그 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거시경제랑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하면 되는 그렇죠. 거지. 근데 그 제가 4년 전에 그때 왔을 때 이제 신과 함께 나왔을 때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왜 그 네브라스카 시골 동네 오마하까지 가서 버핏의 한 걸음 앞까지 갔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2018년 그 전후가 가치 투자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논리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회사를 싸게 샀는데 왜 성과가 안 나와? 그때 이제 버핏 그 형님도 고생을 좀 많이 하실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까지 갔던 이유가 제가 너무 힘드니까 가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이 우리의 소림사인 한번 오마하를 가서 네. 주지스님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갔어서 느꼈던 그 이제 요인이 뭐였냐면 그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좋은 기업을 모두 말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였는데 이 싸게 산 거는 확실하거든요. 샀을 때 확인해보고 샀으니까. 근데 이제 좋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옛날이라고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최근에 워낙 기술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전 세계가 워낙 글로벌하다 보니까 이 변화의 폭이라든가 속도가 되게 빨라져서 이게 이제 거시 경제나 이런 그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내가 올해 딱 봤던 어떤 평가만으로도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앞으로도 좋은 회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나이브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뭐 오마가 가서 그런 얘기 듣고 온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가치 투자라는 게 이런 세상의 변화에 무관하게 그냥 골방에 갇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는 영원히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뭐 비슷한 표현이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이제 이슬람도 보면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네. 네? 조금 이제 세속적 이슬람도 있잖아요. 네. 좀 융통성 있게. 근데 가치 투자 제가 이제 가치 투자 워낙 많이 알아서 그 근본주의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 강대권 그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면 그거 가치 투자 아니지 그러면 네. 네.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아니고 회절 회절. 네. 네? 좋게 얘기하면 유연한 거고 그거는 가치 투자의 오소독소한 그 가치 투자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직접적으로 그런 그 평가를 받아본 적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뭐 좀 애정어린 충고를 받은 적도 네,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가치 투자의 원리에 맞는 건가에 네. 대해서는 저도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제가 이런 방식을 체크하고 있는 이유는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라든가 제가 원하는 거를 택하는 것보다는 워킹하는 논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업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원리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시장의 모멘텀이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그 교과서에 나오는 가치 투자가 있던 시절에 비해서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나 폭이 훨씬 커진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나름의 고민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주주 서한 나왔잖아요. 워런 버핏에. 네. 주주 서한에서도 보면 그 팀 쿡에 대해서 극찬을 하잖아요. 네. 물론 자기 포트폴리오에 뭐 넘버원 포트폴리오가 애플이라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애플 투자한 게 네. 워런 버핏께서. 아닙니다. 그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투자를 해서 그걸로 네. 큰 수익을 봤다라는 네. 것 자체도 네. 이게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동태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꾸 4년 전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2018년도에 제가 그 주총을 갔을 때 그 주총장에서 워렌 버핏에 대한 비난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이사진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거든요. 그래서 그 주총장에 빌 게이츠가 앉아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빅테크 기업 그래가지고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때였었는데 아니 둘이 맨날 친해서 여기 이사진이기도 하고 맨날 둘이 탁구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친한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안 샀어? 뭐 바보야? 막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주주들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퍼포먼스가 안 좋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이제 버핏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88인데 이제까지 잘했으면 됐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어떻게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실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투자를 시작을 한 게 2018년 말에서 제 기억으로는 2019년 그 넘어갈 때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안 샀냐, 기술 투자를 왜 안 하냐 라는 비판을 되게 첨예하게 받고 나서 이제 되게 큰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성과가 좋아서 뭐 이렇게 결과를 떠나서라도 그 90세의 워렌 버핏도 기술주 투자를 60년간 안 하셨던 분이 자기의 투자 패러다임을 계속 바꿔서 애플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를 몰빵을 칠 정도의 네.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가신다는 거죠. 엄청 유연한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90세. 그, 네, 성공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새 뭐 ESG다 해가지고 뭐 지속 가능성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세상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계속 바뀐다, 계속 변한다,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논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음 세상, 그 다음 세상에서 계속 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러면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어느 정도 그거를 프로브를 한 것 같아요. 100세 가까운 나이에서도 기술 투자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 애플에 몰빵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 논리를 이제 남한테 강요하진 않지만 저는 지금 상황일수록 이제 계속 그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버핏의 회사 버크셔는 뭐 그렇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거고 네. 그러면 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G 같은 거 그게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러면 그런 회사에도 투자를 꽤 신중하게 좀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ESG에 의한 판단.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ESG라는 게 사실 그 아까 제가 가치 투자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ESG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좀 새로운 개념이다기도 하고 뭐 환경에 뭐 사회적 가치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네. 뭐 ESG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ESG의 생각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변화의 기류입니다. 네, 그냥 기후 변화라는 게 나왔고 요새 워낙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평판 이런 것들이 매출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 사회적 가치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최근의 조류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ESG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 성장주랑 ESG랑 연관을 되게 많이 시키시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ESG는 그냥 세상에 직면한 당연한 변화고요. 뭐 이거를 변화에 적응하면 좋은 회사인 거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ESG는 나랑 무관해 이러고 있으면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업종과 무관하게 저는 나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가 표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ESG이기도 한데 회사 이름이 이제 라이프인 이유도 좀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당면한 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아주 심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SG는 잠깐의 유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큰 어쩔 수 없는 변화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게 환경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될지 뭐 사회적인 구조가 강조가 될지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SG라는 게 꼭 E는 환경이니까 S는 소셜이니까 그런 그 단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ESG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라 라는 명령 자체는 뭐 칸트가 말하는 정오명령처럼 변하지 않는 계속 그런 명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회사들에 앞으로 당연히 이제 투자를 더 늘리시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다면 그런 ESG형으로 바뀌라고 당연히 그 회사에 요구도 하실 예정이시고요.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제일 투자의 첫 번째 기준은 네. 회사가 시대의 변화를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를 체크하는 게 저희 생각하는 이제 가치 투자의 뭐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근데 저희가 그 행동주의를 좀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생각하는 행동주의라는 것도 뭐 저희가 나서서 회사를 변화시킨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주주로서 네. 세상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던져봤을 때 회사가 아,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A급인 거죠. 정말 네. 잘 적응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런 거 들어는 봤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이제 그분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변화 적응 요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ESG 할 때마다 항상 이제 드는 질문 혹은 뭐 아마 세상의 의심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결국 이제 효율은 떨어질 거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ESG를 강화하다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투자하실 때는 ESG를 하면서도 효율이 좋아진 회사를 이제 잘 고르셔야 이제 좋은 회사일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어떻게 혹시 판단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항상 그 모든 세상이라는 게 다 그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이제 정반합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ESG에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회사의 구조를 바꾸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단기 실적은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만날 때 이제 기업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요소가 뭐냐면 단기 실적을 쫓아서는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시장이 회사보다 더 앞서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환경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뭐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자가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기업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그 시장의 논리에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상향시키고 있냐라고 이미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업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혹시 이번 분기 실적 망가지면 저희 회사 주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실적이 크게 깨져서는 안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단기 실적을 희생하더라도 중장기 비전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제 주가에도 오히려 더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니까 네. 제가 만약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ESG 쪽으로 저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아직은 환경 친환경으로 바꾸는데 우리 회사 설비를 친환경으로 바꾸는데 1000억 든다.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한 200억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5년이나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훨씬 더 저렴한 비용, 그리고 이제 그때는 방향도 어느 정도 잘 정해졌을 거고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많아졌을 테니 또 바꾸기도 편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혼자 바꿨다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가치 투자의 입장이면 당연히 그렇게 조금 미뤘다가 나중에 뒤늦게 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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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시멘트 산업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제 시멘트 산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환경 산업입니다. 네, 네. 이제 그 이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안에다가 CO2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는 석탄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선제적으로 어떤 회사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용광로에다가 이제 석회석을 태워야 되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그 폐기물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쓰레기도 같이 태우죠. 네, 쓰레기 먼저 예. 열이 많이 나니까. 그 쓰레기를 같이 태우니까 이제 물론 거기서 CO2를 나긴 하지만 이제 폐기물을 같이 태우니까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부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멘트 회사 대비해서 그런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는 회사가 4배, 5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구조가 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늦게 그 회사들도 따라오게 되는 양상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따져봐야 되긴 하겠으나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선제적인 투자를 굉장히 세상에 반기는 구조고 또 거기에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익으로 이제 환원시켜주는 그런 구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효율적을 생각해 보더라도 어쨌든 그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뒤늦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제 속도를 같이 맞춰가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3년쯤 4년쯤 지나면 시멘트 회사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쓰레기 태울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쓰레기 먼저 태웠던 혁신적인 회사가 밸류가 더 받지는 않겠죠. 이제는 다 유행이 뭐 그거 뭐 다 태우는데 네.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회사들을 만나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쿠팡이라던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의 좀 신규 플랫폼들의 부상들이 많은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아니네요. 3, 4년 전만 해도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매출만 키우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저러다 망할 거라는 되게 확신을 갖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실적을 내서 기업 가치를 무시하다가 오히려 기업 가치를 빠른 속도로 키워가고 있는 기업들이 자본 시장을 활용해서 시장을 잠식했을 때 네. 어떤 여파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미 한 번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셨어요. 많은 업종들에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기업 가치를 도외시하고 네. 뭐 내 회사인데 뭐 내가 돈만 잃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이제 초과 상환 다 태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이제는 좀 네.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반대되는 얘가 아 정프로 놀라운데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하, 역시 그 한참 지금 자기한테 지금 감탄한 거예요? 저 지금 이제 이 질문 드릴 거에 벌써 제가 감탄했어요. 아마 두 분들도 감탄하실 겁니다. 그 어차피 가면 여기 따라올 거다. 쓰레기 같이 태우는 거. 그래서 이제 높은 밸류 받았다. 그런데 예전에 아마 와이파이 나오기 전에 위피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이파이랑 약간 비슷하지만 하여튼 좀 약간 성능은 좀 다른. 위피로 빨리 가면 다 따라올 줄 알았지만 결국 그 따라간 회사만 엄청나게 돈 날려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와이브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전 세계 표준된다 이랬다가 와이브로 해서 다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손실을 아마 많이 그렇죠. 났었을 거고 그럼 먼저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거냐는 거지 제 얘기는 아, 네. 예를 들면 그 쓰레기 태우는 게 업계 표준이 돼서 그게 정말 많은 회사가 따라오는 거가 되면 그건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이쪽은 아니야 먼저 쓰레기를 태우는 방식으로 했는데 뒤에 회사들은 다 다른 쪽으로 표준이 돼서 가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나 혼자 죽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먼저 움직이는. 아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얘기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부터 그런 얘기는 그냥 해.
뭐 예고하고 그러지 말고. 어? 자화자찬 하지 마. 그럴 만할 정도까지는 아니 그래, 그 정도는 아니잖아. 정표입니다. 이미 두 분이 이렇게 예, 든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할 시간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게스트에 대한 두 번 나오시더니 이거 알았어. 근데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워낙 미래라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선제적으로 변화에 적응한다라는 게 이게 변화에 대한 적응일지 부적응일지 이제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는 그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복지부동을 했다가 나중에 큰 화가 닥칠 리스크랑 내가 이걸 선제적으로 적응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랑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게 뭐 현대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수소차랑 전기차를 동시에 준비를 했다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수소차 얘기는 좀 빠져서 뭐 이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수소차나 전기차나 둘 다 모터를 쓰니까 양수 겸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했다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쪽으로 좀 자원을 집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계속 가솔린만 태우겠다. 이랬을 때 생각하는 리스크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불확실성은 가만히 있으나 변화하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화를 했을 때는 계속 그걸 내가 트래킹해서 따라가면 되지만 내가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는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다 미국 주식을 하잖아. 네. 근데 내가 이제 2008년도에 그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입사한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국 주식을 먼저 2004-5년부터 네. 했었어요. 너무 빨리 한 거지. 그때 대리 과장하던 사람이 누구냐? 장우석 본부장이야. 장우석 부사장이야. 아, 네네네. 응? 지금도 그 회사가 있지. 리딩 투자증권이라고. 네네네. 야, 너무 빨리 한 거야. 근데 그때 그걸 했던 사람들이 이 시장 무조건 열리게 돼 있다고 했고 다 공감했어. 근데 그 회사가 거의 힘들어질 무렵에 대형사들이 쭉 들어가서 지금 거의 뭐 그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 되버렸잖아.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자칫하면 역사에만 남는다. 네, 맞습니다. 네. 역사에도 잘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네. 네, 뭐 저희가 또 아주 선제적인 아주 시대를 앞서 나가는 거를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뭐 세상을 이렇게 미리 예단하거나 그런 센스가 뭐 저의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에 논의드리는 부분들이 되게 명확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세상 변한 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적 이제 대응을 안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준비를 많이 드리는 네. 거라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선제적인 적응의 리스크보다는 자 그래 대충 뭐 이제 전반적으로 쭉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네. 어떻게 투자하시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고 요즘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 갑자기 관심을 물어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제일 관심은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이냐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그 최근에 그 관심 있는 거는 그 이 이제 우리나라 요새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물적 분할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지배구조 이런 것들에 네네네.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뭐 삼프로TV에서도 그런 콘텐츠가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시장의 관심이 실제 펀더멘탈의 변화랑 되게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저는 요새 이제 지주회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는데 그 기업 집단이 이제 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오너나 이제 전체 회사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주 이제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을 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 집단의 부가 가치는 자연스럽게 이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기업들을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업들은 지주회사로 쏠리고 자회사들은 뭐 옛날 회사를 사업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의 최근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기업일수록 저평가를 해요. 싸죠. 네, 더 싸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뭐 배터리 테마주 투자하고 싶은데 여기 모 회사들은 사업이 되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할인을 하는 게 되게 정 센 컨센서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변화가 별로 없을 그리고 지배구조상 이제 기업 가치가 별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하단에 있는 기업들일수록 비싼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소식이 뭐 어떤 기회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김규식 변호사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김규식 변호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쭉 만들고 있거든요. 그 김규식 변호사님을 비롯한 그쪽의 입장에서 한국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아니다 이거예요. 네. 디스카운트 없다 이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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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주회사라고 생각하고 디스카운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지주회사 아닌데 이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냥 투자회사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정확한 지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런 그 지배구조 관련된 법적인 예. 이슈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계신 분 계신데 이제 그분 말씀은 그 지주회사의 가치라는 게 그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에서만 오는 거라면 이 경영권은 최대주주한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소액주주는 뭐 그렇죠. 저희가 뭐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주회사의 가치가 경영권에서 온다 그러면 그 경영권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소액주주는 그렇죠. 특히 지주회사의 소액주주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가치가 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럼 지주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는 그 논리에서 좀 벗어나요? 사실 그것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그 김규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집의 그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의 장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소액주주가 이제 대주주와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 그러면 예. 뭐 어쨌든 할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순수하게 지배구조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회사라면 소액주주의 가치가 굉장히 할인되거나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0으로 수렴되거나 그렇지. 뭐 이런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단순히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가치로서를 가치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 부의 흐름이 몰려서 지주회사의 별도의 가치가 생긴다면 어떨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많은 이제 뭐 LG 화학과 LG 에너솔루션 이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LG 화학은 굉장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G 화학이 경북 영천에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LG 에너솔루션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이 배터리의 원가의 한 40%가 양극재라고 해요. 아. 그럼 그 양극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를 LG 화학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LG 에너솔루션이 굉장히 잘 돼서 지금 뭐 시총 100조를 받고 있지만 잘 돼서 배터리 사업이 커지면 그 중에 산술적으로 거기에 생기는 부가가치 40%가 모회사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K로 가면 상황이 더 좀 이상합니다. 이제 SK가 주 SK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이제 SK 온이라고 하는 그 LG 에너솔루션 같은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예. 이 SK에서 양극재 음극재는 지주회사인 주 SK가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SK 머티리얼즈는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지주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지주회사가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많이 계속 생겼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다 껍데기, 오. 네, 그냥 단순히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어떤 비이클로서, 그러니까 예. 그 투자의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상속이 많이 편법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싸니까 이제, 상속하기 네. 좋죠. 네, 그래서 2세, 3세들이 여전히 지분을 40%씩 갖고 있죠. 그거는 이제 과거의 오류입니다. 근데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물려받으면 뭘 하겠어요? 좋은 사업은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상 올딘스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상 클로렐라 이런 거 많이 옛날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의 건기식 사업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옛날에는 대상의 건기식 그러면 이제 주 대상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대상의 건기식 사업은 다 대상 홀딩스 밑에 100% 자회사인 대상 라이프사이언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가 이제 자기네 기업 집단에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라든가 새로운 사업 구조를 지주회사 밑으로 붙이고 있어요. 이런 건. 과정들이 물론 뭐 어떤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 2차적인 문제고 기업 가치로 놓고 본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고 성장하는 사업은 다 지주회사로 몰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내가 소액주주로서 지주사가 갖고 있는 그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내 소유권에 대해서는 할인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지주회사가 뭐 소위 말하는 사업지주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점점 자기 가치를 많이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주회사가 네. 지주회사 쪽으로 좋은 사업들을 붙이고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기업 주도하는 회사가 있는데 나는 내가 들고 있는 회사에 더 많이 돈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장님 회사니까. 회장님 회사니까. 그러면 우리 그룹이 뭔가 신사업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으면 이제 이 사업을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근데 극단적으로는 이제 아주 좀 나쁜 행동은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잘 모를 때는 손자회사가요. 리스크 있는 건 네, 리스크가 있을 때는 손자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자꾸 밑으로 뺐잖아요. 더 아래로 네. 내렸죠. 네. LG 화학이 하고 있다가 네. 아래로 내린 건 리스키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거는 그 우리나라 시장의 좀 문제이기도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안 뺄 때는 LG 화학에 갖고 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테슬라 잘 나가고 이럴 때니까 배터리 좋으니까 60조를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할해서 분할했다고 욕을 엄청 했어요. LG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이걸 분할해서 찢어서 올리니까 바로 100조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LG화학이 시총 60조를 받을 때 15조 원 정도를 자본시장에 조달하려고 그랬으면 만약에 60조일 때 15조 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으면 예. 뭐 거의 하한가까지 갈 정도로 심각하게 심각한 영향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찢어서 내놓으면 욕은 먹지만 사람들이 100조를 쳐줘버리니까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배구조상의 이슈를 생각해서 이게 분할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양극재를 다 지네가 만들어가지고 다 이익을 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100조를 안 쳐줬으면 애초에 분할도 안 했을 거예요. 스토리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이 워낙 내러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테마주 투자만 자꾸 더 사람들이 이제 열을 올리다 보니까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 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정당하거나 이제 정당하냐 도덕적으로 맞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재밌는데 좀 불안한 발언이죠. 아닌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뭐 네. 걱정... 아니 근데 그 지주회사의 네. 그 예를 들면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는 뭐 당연하다라는 거에도 공감하고 네. 다만 이제 강대권 대표가 얘기하듯이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냐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사업지주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SK 같은 데들이 이제 그렇게 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뭐 네. SK 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시도들은 최대주주와 소액주주들 사이에 컨플릭트도 있으나 컨센서스도 있는 면도 있겠네. 그러니까 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 되게 명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의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를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경영권에 그렇게 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샀다고 해서 뭐 애플의 가치가 버크셔 주주한테 오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주회사가 그런 그 단순히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똑같이 버크셔 해서웨이에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라든가 이런 소액지주 지분 권한에 대한 행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뚜렷한 지배주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사의 오너이거나 오너의 패밀리가 지분을 50% 50%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고 소액주주 권한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갖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주가 다 잘 분산되어 있고 최대 주주가 금융 자본이기 때문에 행동주의도 잘 되고 소액주주 권한도 잘 보호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걸 보시면 여기는 미국 주시장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지배적인 주주가 있어요. 파운더가 아직도 아주 강력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 그 의결권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커버그가 이제 황금주라고 하는 이제 차등 의결권을 갖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우리나라식으로 본다 그러면 주커버그가 그 재벌의 전횡을 막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얘기했다고 갑자기 뭐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뭐 이제는 다 이제 VR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식으로 본다 그러면 재벌 지배 구조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기업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뚜렷한 지배 구조가 지배 주주가 없어서 소액 주주 권한이 행사가 자유롭고 심지어는 막 펀드들이 나와서 막 이사도 바꾸고 경영진도 바꾸고 이런 기업들이 중견 기업들이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지배주주가 되게 많이 있는 소액주주 권한이 무시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을 상장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더 주주 가치를 띄우는 그런 모델도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소액 주주 지배 구조 이런 문제로 단순화시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왜 빅테크 기업에 열광을 하냐면 이 회사들이 성장성 있는 사업에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오히려 더 잘 투자하는 거죠. 이제 밑에 있는 회사들은 이사회라든가 지배 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뭐 페이스북은 보니까 뭐 수틀리면 뭐 다 집어치우고 메타버스로 간다. 변화가 빠르네. 이렇게 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 회사들과 달리 주가를 좀 띄우려고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하셨었는데 우리나라에 GSK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이 회사는 지금 3년 전부터 이제 회장 이하의 모든 분들이 그렇죠. 나오셔가지고 주가 올린다고 시총 100조까지 가겠다 140조인가? 가겠다 우리는 주가를 엄청 올리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각 계열사 경영진들의 이제 그 연봉을 책정하시는 성과평가를 하실 때 주가의 요소를 공공연하게 놓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비테크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이제 레가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뭐 정유나 뭐 아직 좀 성장성이 없어 보이는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다 매각을 하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뭐 대체유라든가 이런 신사업을 바이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고 이게 성과를 내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SK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럼 예를 들면 GSK가 단순 지주회사냐? 지금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수소나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주회사 밑으로 100% 자회사로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할인은 많이 하더라도 이 본업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그 최근에 물적 분할 이런 것처럼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뭐 엊그저께도 뭐 그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우리는 100조 갈 거라고 뭐 그런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장기적인 펀더멘탈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모회사의 가치는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회사가 달라지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답답한 지주회사 되게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상속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주가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회사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수주 지분의 가치가 영유를 수렴하기 때문에 거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구조상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유사하고 미국의 버크셔헤서웨이랑 유사한 회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버크셔 헤더웨이의 주가의 구성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애플이 뭐 그냥 평 예를 들어서 버크셔 헤더웨이 시가총액이 1조다. 네. 그러면 애플이 그 시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6천억 달러고 뭐 나머지 또 뭐 어디죠? 철도 회사가 뭐 2천억 달러고 또 뭐 전기 회사 1천억 달러고 이렇게 다 시가 평가 비상장 포함해서 다 시가 평 공정하게 평가해서 그 합산이 바로 버크셔 헤더웨이입니까? 네. 그래서 그 버크셔 헤더웨이 연차 보고서를 보면 이제 50년 동안 항상 첫 페이지에 자기네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버펫 회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S&P500보다 항상 잘했다. 이번에 잘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버크셔에서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다. 이 S&P도 많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5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계속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버크셔 헤서웨이가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냐면 그 주당 BPS가 한 뭐 12% 정도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던 그 주 SK를 본다 그러면 그 BPS 증가 속도가 버크셔 헤서웨이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정유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팔고 있고 예.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이런 쪽에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그 SK가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신사업 쪽의 그 BPS 주당 순자산 가치는 한 30-40% 되거든요. 연간 증가율이. 그러면 오히려 버크셔보다도 더 회사의 가치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네.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그 왜 안 되느냐 스토리로 워렌 버핏이 지금은 애플이 예를 들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팔아야 돼요? 그럴 때 워렌 버핏은 야 그래도 내가 추억이 담긴 회사고 내가 그런 거고 내 친구가 뭐 했던 거라서 안 돼 팔지 마 이러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SK의 자회사들은 모르겠어 입증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그냥 편견으로 생각하기엔
이건 회장님이 아끼는 회사니까 팔면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할 거라서 이 회사의 가치가 오르건 내리건 우리는 들고 있어야 합니다. 뭐 그런 것들에 네. 대한 불편함. 그러니까 팔 수 없는 주식일 거라는 거죠. 네. 박제가 되도록 갖고 있어야 되니 이 회사가 좋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쁘다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다라고 네. 설명을 하던데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지주회사라든가 이제 SK 같은 데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동안 이제 범해왔던 과오라든가 또 상속 과정에서 또 많은 또 불법적인 행위도 해서 다들 또 이렇게 죄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벌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좀 더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들은 이런 회사들이 변하고 있는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SK 자회사 중에서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옛날에 SK 건설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건설사죠. 근데 이제 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건설 사업을 팔아 버렸어요. 네, 건설 사업을 PF에 팔아 버리고 이름을 에코플랜트로 바꾸고 최근에 이제 그 이제 폐기물 재활용 관련된 사업을 예. 이제 미친 듯이 인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폭력 하부 구조 또 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제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래 그렇게 이거는 우리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비즈니스인데 팔 수가 없어. 근데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답답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정리를 하면서 빨리 변화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소액주주 권한을 무시를 안 하겠다. 예를 들면 버커시어는 배당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자사주도 최근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샀고, 그리고 이제 버커시어 버프 회장님 맨날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사주 사고 배당 주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더 투자도 잘하니까 믿어봐.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믿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내 지주회사들은 레가시 비즈니스를 잘 팔면서 신규 사업으로 갈아타면서 심지어는 배당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가를 이제는 올리겠다. 이제는 내가 달라진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이제 너무 인정해주지 않는 거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회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 액션상 자회사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신규 비즈니스에서 부가가치가 점점 그 지배구조 상단의 기업들로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사람들이 이거를 테마주로만 놓고 보고 그 난 테마 투자했는데 테마 투자가 안 돼서 짜증이 나 주가가 빠져서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만 요구한다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그 지주회사가 생각하는 그런 만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을 때는 60조였는데 뛰는 순간 100조를 쳐주면 예. 내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지주회사도 또 지금 2세 3세 넘어와서 지주회사를 넘기면은 이제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너무 비싸지면 또 넘기면서 또 세대 교체라는 게 30년에 한 번씩 되는 거라서 네. 자 이제 상속받은 10년 됐으니까 주가를 올려보자라고 생각하면 어 물려줄 때 10년밖에 안 남았네. 10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을 보면 네. 이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그 주주의 분산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대부분 다 금융 자본이고 그래서 이제 주주 자본주의가 이제 워킹을 하는 건데 예. 그 이런 회사들이 원래부터 그랬냐?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미국 기업들도 뭐 19세기, 20세기 초반으로 간다 그러면 1대, 2대, 3대는 가족 기업이죠. 네, 예. 우리나라 재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들은 뭐 옛날에 뭐 자이바치 그래가지고 자이바치가 이제 우리말로 재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다 이제 패밀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왜 지금의 구조가 됐냐고 한다 그러면 이제 2차 대전 전후로 이제 일본은 타율적으로, 미국은 자율적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때 미국도 일본도 상속세가 60% 70% 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그 당시도 기업들이 이제 편법 상속이라는 걸 많이 꼼수를 많이 썼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게 변하니까. 그래서 몇 번 상속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공정분해가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패밀리가 이제 갓난해진 건 아니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그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이유가 뭐냐면 20년, 3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 분산이 미국이나 일본 기업처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50% 이상을 하고 있고 대주주 지분이 줄어들 것이다. 네. 실효적인 세율이 이미 60% 70%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꼼수를 써가지고 내가 대대손손 이 사업을 내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버티면 뭐 그게 손자나 증손자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갔다 오든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자본시장을 무시하고 기업 가치를 이제 계속 억누르고 있으면
기업 가치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자본 조달을 해서 사업을 막 키우고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 잠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내가 손자까지 해먹으려다가 손자한테 이제 말도 안 되는 좋지 않은 이제 파괴된 기업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현실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내가 기업 가치를 억눌러서 그 죄송하지만 똥을 만들어서 내가 아들한테 줄 거냐, 아니면 변화에 적응을 빨리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확 키워서 이거를 뭐 요즘처럼 PF에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 물려줄 것이냐. 지분을 물려주면은 지금 세율이 70%지만 현금 물려주면 50%거든요. 그럼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우리 패밀리로 갈 거야 이러면 뭐 투자를 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에. 실제로 기업의 뭐 CEO라든지 아니면 그 뭐 대주주들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만나시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들으실 때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과거보다 확실히 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런 기존의 정서들이 좀 강하게 남아있나요? 이게 그 항상 세상에 다 그렇지만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걸 표방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회사 설립하면서 이제 그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게 딱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변화에 적응을 하겠다고 하시는 오너분들도 계시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직도 이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좀 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갈리는 이유 중에 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한국은 좀 특이한 나라인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1950년대 폐허 속에서 새로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까 이런 중견 기업들의 설립 연도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60년대 70년대에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대기업이 나왔고 그럼 그 대기업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LG호성 삼성이 네. 저 경상도 어떤 마을에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각각 만들어냈잖아요. 지수 지수 초등학교 지수라고 네. 지수국민학교 진짜 다른 나라한테 말이 되냐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수. 이제 거기에 하청으로 들어가 있는 중견기업들은 또 비슷한 그로부터 20년 뒤에 만들어진 회사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58년 개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우리나라의 이제 과거의 레가시 비즈니스의 중추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58년 개띠가 지금 다 이제 70줄로 넘어가는 대부분 이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들을 상속을 받은 그 자제분들 연령대를 가보면 일단 상속받는 가정에서 일단 연부연납 때문에 부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기업 가치를 좀 올려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분들은 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제가 이제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15년 전, 10년 전에 비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배구조 이슈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원래 우리나라가 주시장이 태동될 때부터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40년 넘다 그러면 40년 내내 소액주주 수탈은 계속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통시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 지배구조 이슈는 40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이 제일 개선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3프로TV처럼 훌륭한 콘텐츠에서 많이 조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 소액주주 수탈이 그리고 많이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시네. 사회적인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다라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비등하고 그거를 개선시키자는 콘텐츠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게 아무런 소득 없는 메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회사 사면 되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이게 개선되어 나가니까 저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스피드의 문제지 라이트 디렉션은 잡았다. 왜냐하면 사실 배당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거든. 네. 실제로 또 최근 들어서 그런 걸 해서 그런지 자사주 매입하고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기업의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뭘 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인간관계는 좀 더 봐야 되는데 네.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한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아 그게 그런 거야? 그냥 주식으로 무조건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어? 또 이렇게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비슷비슷한 그런 관행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응축돼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적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만 좀 잘 잡히고 그 김규식 변호사께서 항상 얘기하던 제도화와 입법화만
뒷받침되면 뒷받침된다면 그런 어떤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빨리 해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그런 지배구조나 소액주주 권한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 아,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되겠네, 뭐 미국 주식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런 소액주주 수탈은 5년 전, 10년 전에는 정말 참혹할 정도로 더했고 그래서 한국 주식 항상 쌌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정말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5년 전, 10년 전보다 저희는 코스피가 오히려 좀 더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가 심한 건 맞지만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배구조상 다른 기업보다 더 문제가 많다. 근데 오히려 더 프리미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배구조도 물론 중요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개선되고 있으면서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가치투자 얘기로 돌아가서 회사가 좋은 기업이 끌고 갔을 때 좋은 기업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가 파괴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가 파괴되는 요인이 내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파괴되는 요인들은 항상 존재했고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은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에서 기업 가치 파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회사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배당도 잘 주고 지속도 좋은데 기업 가치가 점점 붕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도 열심히 봐야 되겠지만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그 외부 환경 변화에 외부 회사가 환경. 잘 적응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ESG. 네, 뭐 ESG 수도 그런 있고. 거겠죠. 네. ESG에 대해서 저는 왜 자꾸 그게 뭔가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는가. 뭐가 도대체 변화가 있길래. 환경이라기보다는 평판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SNS든 뭐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주 이외에 다른 쪽에 쏟는 소비의 금액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디에 써도 되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ESG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요새 뭐 불매 운동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벌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평판 관리 없이 뭐 B2C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낮으면 그 물건도 잘 안 팔려요. 그 제가 이제 요새 오너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주가 좋아서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3프로 TV 한번 나오면 그날 완판 되실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워낙 요새 개인 투자자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평판 관리에 주가 관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거를 좀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러시아 석유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이제 유럽 국가들은 석유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예요. 러시아산 석유에 벗어나.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뭐 원전을 늘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ESG를 이런 관점에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밸류 체인들이 이제 좀 분리되는 시기로 갔거든요. 그 미국 국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에다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으로 가 있던 생산물들을 이제 미국에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싸게 만드니까. 네네. 근데 중국이 싸게 만드는 이유를 잘고 봤더니 얘들은 보면은 환경 비용도 없고 뭐 지들 마음대로 하네. 그럼 여기에 ESG 규제를 때려 넣으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에 뭐 탄소세를 부과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태양광을 쓰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글로벌 밸류 차이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의존했던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리쇼어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뭐 이게 음모론적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ESG 관점을 사회적 평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리쇼어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은 규제로 본다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네. 미국이나 그 서방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맞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압박을 느끼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어딥니까? 어디서 했던 회의 같은 데도 안 가잖아요. 뭐. 네? 탄소 뭐 줄이야. 아, 안 가. 왜냐면 아니 지들은 옛날에 다 해놓고서 우리는 뭐 제조 베이스로 이거 하는데 그걸 강제로 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ESG를 더 강화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의 25%를 공급을 하는데 밀. 예. 예. 지금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파종을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빨리 끝나든 늦게 끝나든 이제 올해 밀값 올라가는 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미래 의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미래 의존하면 안 되겠다. 예. 그럼 이제 그냥 상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밀을 키우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구조상 땅 구조상 안 되죠. 밀을 열심히 재배해봤자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ESG가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신토부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에서 만든 밀이기 때문에. ESG상 우리가 이거 사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토부리 밀을 만들자. 그리고 ESG 관점에서 조금 더 비싼 비용 우리가 감수하자. 이런 무브먼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표현한다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분리되고 붕괴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수입하던 물건들을 국산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국산으로 가면은 소비자가 비용 감소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명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제 평판을 비롯한 ESG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트렌드는 강화될 거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좋게 보고 계신 섹터나 뭐 이런 데가 있습니까? 밀. 뭐 저는 지금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력? 해요. 네, 네. 한전? 아니요. 뭐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뭐 에브리바디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 배터리가 돌아다닐 건데 충전은 뭘로 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유럽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천연가스로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뭐 푸틴이 어쩌고 해가지고 더 이상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돼요. 가스발전. 네, 가스발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배터리는 뭘로 충전시킬 거냐는 거죠. 풍력. 그럼 뭐 풍력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태양광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원전. 뭐 요새 말하는 SMR 소형원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LNG도 실어 날라야 되고 해수 실어 날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풍력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ESS도 많이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원을 다양화시키게 되면은 그렇죠. 가스 발전의 최대 매력은 뭐냐면 이게 이제 CO2가 안 나온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석탄이나 원자로에 비하면 가스 발전은 한 시간 내로 최대 출력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끄면 몇 달 걸리잖아요. 제가도 많은데. 근데 가스는 껐다 켰다 껐다 켰다가 제일 쉬운 발전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하 발전이라고 해서 전력이 갑자기 모자라게 되면 제일 좋은 게 가스 발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켜서 하면 되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유럽에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럽은 풍력이나 태양광이 많은데 바람은 자꾸 안 불고 그리고 태양광은 원래 이제 밤 되면 TV를 키면서 전기 전력 수요가 확 올라가는데 전력 수요가 높을 때 햇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이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LNG에 대한 의존 온도가 높아졌었는데 이제 친환경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대체를 해야 되면 뭐 ESS나 전력 그리드 이런 쪽에 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제 하려고 수소한다는 거잖아요. 수소. 뭐 수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대안도 천연가스나 석유를 대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솔루션들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전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게 봅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도 ESS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네. 수요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 가스는 누가 사긴 살 텐데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스가 안 나오는 건 아니어서 뭐 지금 뭐 섹션도 많으니까 제재도 많이 들어가고 뭐 스위프트에서 빼고 뭐 이러니까 중국이 살려면 그것도 중국이랑 파이프 깔아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구매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되고 있는데 구매를 안 하는 거라서 쇼트치가 나는 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감소 폭이 얼마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정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뭐 국방도 확충을 해야 되고 뭐 군사력도 많이 늘려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밸류 체인의 이제 분리 구조 전 세계가 이제 위아더 원에서 위아투 위아쓰리 위아포로 가는 수순은 어느 정도는 좀 확립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괜찮겠네. 전선 강관인데 뭐 중국에서 러시아 까는 거 우리나라 업체가 들어가지만 않겠지. 전선은 근데 이건 어디나 많이 쓰이겠네. 그러니까 철광석 구리 뭐 LNG선 네. 그래서 뒤에 지금 뭐 나오는 것들에 좋겠어? 대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 사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잘 해결될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저는 둘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큰 변화인 거는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변화를 인식하고.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여기는? 네, 뭐 안 불러주셔서 회사 설립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섭외를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맞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지. 그러니까요. 응?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모시는 라이프 자산운용이 그 가치 투자로 유명한 분 그분 누구예요? 이채원. 이채원. 네. 펀드. 아까 다 얘기했잖아. 네, 이채원. 그분이 하신 거. 이사회 의장.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상업펀드에 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대부분 이제 기관 고객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중적으로 저희 얘기를 하는 게 뭐 저희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잘 안 맞기도 하고. 도움될 거 없다. 네. 아닙니다. 아쉽지 않다.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었는데,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서 약간 결심에 대한 계기가 하나 뭐였냐면, 그러니까 좀 시장의 왜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펀더멘탈의 변화되는 부분과 시장이 요구하는 부분들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워낙 요새 이제 세상이 수상한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직업인으로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직업인으로서 기여를 하겠다는 자각이 왔을 때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한번 하고 딱 아시겠죠? 아이고, 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게. 특히 좀 변화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한번 더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하신 게 아니라 제 느낌에는 네. 한 17% 정도 풀었다 지금. 아 17%. 네. 네. 아유 정확하십니다. 네, 너무 예리해서. 네. 우리 세 명이 이렇게 일치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한 번만 더 나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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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권 대표님과 이야기를 한 시간 넘게 지금 했는데. 아직도 못한 얘기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서 네. 두 번째 시간 저희가 또 잘 기획해서 여러분이 여기 댓글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잘 모아갖고 대신 밀 농사 끝났다. 네. 그래서 그걸 예측하고 네. 밀을 좀 어디 투자해야 되나 보니까 자꾸 소맥이 올라가 밀은 안 올라가고 그래서 뭔가 근데, 봤더니 소맥이 밀이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소맥이 밀이라는 거? 소맥이라는 건 소주 맥주 섞은 게 소맥 아니야? 보린 줄 알았어? 네. 맥이라고 하길래 소맥? 예, 이래서 이제 저희가 좀 자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네. 그 형님들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커머디티 가격을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강대권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기회 만들어서 여러분께 좋은 인사이트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권 대표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